좋은 사주를 줘도 이 사람한테 사주가 오행으로 갖춰져 있습니다. 사주가 너무 좋습니다. 해도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?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 기다려라 이러거든요. 네, 작두신앙의 정정원입니다. 사주는 자기가 부모에게서 받은 말 그대로 천지인의 기운이거든요. 그 연, 월, 일, 시 이거잖아요. 그죠? 피할 수 없는 거. 그러면 살아온 그 사람의 이제 주거 환경 요거거든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살아온 주거 환경이다. 저는 그래 보거든요. 사주가 지금 제가 이래 손님들을 보다 보니까 사주가 너무 형성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서로가 이래 상생되어서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게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주를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래 들어왔지? 이래 보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릴 때 아 우리 애가 어릴 때 너무 머리가 좋아서 이 아이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.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. 그럼 자발적으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고요. 또 아이가 성정이 저렇게 좀 보면 탁탁 부러지는 성향이 있었는데 저 아이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에는 저 성정이 맞아서 그냥 그대로 뒀어요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문제는 후차적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복이 될 때 이게 나중에 이 아이들의 발목을 잡게 돼 있더라 이래 보시거든요. 언젠가 읽었던 책 중에 그 한 예시가 있었어요. 외국에서. 그러면 그게는 어떻게 나왔느냐. 아버지가 이 딸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 딸을 보면서 그랬어요. 너는 아무리 봐도 머리 쪽으로는 재간이 없는 아이구나. 그러니까 너는 머리로 공부하기는 텄다. 그러니까 너는 공부하지 말고 다른 걸 재주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정말 이 딸이 그 자기가 봐도 자기 스스로가 이런 게 없겠다 생각을 했을까요? 아니에요. 그러면 그 딸은 어디에부터 연구를 했느냐. 정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자기의 주어진 정말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 아 너는 공부에 안 되겠다. 너는 실력을 가져서 뭐 손재간으로 가라. 아니면 너는 그림으로 가라. 사주에 물론 지어진 태생은 있습니다만 사주대로 다 못 가듯이.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. 물론 그 중에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뭘 시켰느냐? 힘들어도 10분만 더 하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시켰던 거죠. 힘들어도 10분만 더.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자.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나중에 40년 후에가 들러서 이 사람들에게 이 결과를 발생을 했을 때 만족도 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느냐? 60이 다 된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온 이분들에게 만족도는 어마어마했어요. 그리고 또 이분들의 사회 성취도는 엘리트급으로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. 그때 그 당시 출발선상에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별 볼 일이 없어서 이들에게 그 권력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보니까 여기 뒤에는 뭐가 있었느냐. 꾸준하게 이 사람들이 갔던 꾸준하게 노력했던 10분만 더가 있더라는 거예요.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달리기를 더 뛰면 숨이 막혀서 나는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10분만 더 가자. 그래서 자기는 자기 노력 이상을 했다라는 거예요. 모두 다 공부를 할 때도 10분만 더 내가 뭘 공예를 만들 때도 10분만 더 요것만 놓고 딱 접자 이게 아니라 10분만 더 이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몸에 어떻게 돼 있느냐 베어버렸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에 주어져 있는 이 사주라든지 자기에 주어져 있는 이 형태 이거와 상관없이 주거 환경을 만들어준 한 이 사람이 있어서 10분만 더 해보자. 이 노력이 그 사람한테 몸에 배이니까 이렇게 가더라는 거거든요. 환경도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가 이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환경, 좋은 사주를 줘도 이 사람한테 사주가 오행으로 갖춰져 있습니다. 사주가 너무 좋습니다. 해도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?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 기다려라 이러거든요. 그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. 아무리 그래도 그 감나무가 떼돼야 익어야 떨어지는 것처럼 재수 좋은 사람은 뭐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이 뚝 떨어질 때도 있지만 땅바닥에 철퍼덕 떨어지면 그거는 누가 먹으면 못 먹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맞딱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 수 있다. 그래서 오히려 사주 좋다고 이거는 자랑하지 말고 그렇다고 사주 나쁘다라고 이거는 비관하지 말아거든요. 사주가 나쁘면 나쁜 대로 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어떻겠습니까? 사주의 요런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. 지구력이 약합니다. 아니면 요 사람 사주의 성정이 좀 급합니다. 아니면 요 사람은 사주가 너무 침착합니다. 그래서 우울 모드로 갑니다. 그럼 요 부분만 조금 보완하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
침착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판단을 굉장히 잘 하시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환경이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. 이게 바뀌어져야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래 보는 거거든요. 사주가 우리가 백날 좋아도 뭐예요.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치고 사주 겁나게 좋습니다 하는 사람들 저는 아직 별로 못 봤거든요. 거의 보면 그 양반들 사주는요 연주에서 맞으면 월주가 두드러 펴고 월주에서 맞으면 일주에서 맞고 일주에서 맞으면 시주에서 맞고 이렇거든요. 전부 다 보면 배구공이고 축구공이에요. 탕탕 때리는 게 보면.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일어섰느냐. 본인들의 환경이 네가 우리 집의 장남이니까 일어서야 된다.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디디고 일어서야 된다. 내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는 이 서러움을 디디고 일어서야 된다.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노래 가사는 가장 슬픔에 한 여인에게 우리가 이별을 받았던 남자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시적인 음악이 나오고 시가 탄생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. 그런 것처럼 어째 보면은 상처투성이인 사주가 그 사람을 완벽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 않을까. 상처가 있어야 진주가 만들어내듯이 사주도 그렇다라고 만들어 보시면 안 되겠나 보시네요. 네.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.